you <phone rings> 정리, 정리 소리 를크게 내지？마 세요, 소리 를크게 내지？마 세요, 베개, 베개, 베개. 못을 받고 있습니다.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통장입니다. 도장입니다. 지문입니다. 거울입니다. 통장입니다. 도장입니다. 지문입니다. 거울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세탁실입니다. 상담실입니다. 휴게실입니다. 화장실입니다. 세탁실입니다. 상담실입니다. 휴게실입니다. 화장실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탁구를 치고 있습니다.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스키를 타고 있습니다. 테니스를 치고 있습니다. 탁구를 치고 있습니다.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스키를 타고 있습니다. 테니스를 치고 있습니다. 남자가 몇명 있습니까? 5명 있습니다. 4명 네 있습니다. 3명 있습니다. 6명 있습니다. 5명 있습니다. 4명 있습니다. 3명 있습니다. 6명 있습니다. 병원 맞은편에 있습니다. 병원 맞은편에 있습니다. 호텔 옆에 있습니다. 병원하고 백화점 사이에 있습니다. 호텔하고 서점 사이에 있습니다. 세탁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탁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원 맞은편에 있습니다. 호텔 옆에 있습니다. 병원하고 백화점 사이에 있습니다. 호텔하고 투안 씨 이번 휴가 때뭐할 거예요? 투안 씨 이번 휴가 때뭐할 거예요? 오늘 오후 여섯 시까지는. 작업을 모두 완료할 수 있겠죠? 오늘 오후 여섯 시까지는 작업을 모두 완료할 수 있겠죠? 리안 씨, 어디에 가요? 리안 씨, 어디에 가요? 리안 씨 어디에 가요? 이 냄비는 얼마예요? 이 냄비는 얼마예요?

창문을 열지 마세요. 창문을 열지 마세요. 저기요. 딸기를 사고 싶은데 한 박스에 얼마예요? 11,000원이에요. 저기요. 딸기를 사고 싶은데 한 박스에 얼마예요? 만천원이에요. 오랜만에 산책을 하니까 좋은데요.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경치도 아름답고, 이렇게 쉴수 있는 의자도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이 많이 흐리네요. 비가 올지도 모르니까, 이제 집에 갑시다. 여보세요? 다문화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흐만이라고 하는데요. 정아라 선생님 좀 바꿔주세요. 정아라 선생님은 지금 자리에 안 계세요. 그런데 무슨 일이에요? 오늘 수업에 갈수 없어서 전화했어요. 그럼 제가 말씀 전해드릴게요. 여보세요? 다문화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흐만이라고 하는데요. 정아라 선생님 좀 바꿔주세요. 정아라 선생님은 지금 자리에 안 계세요. 그런데 무슨 일이에요? 오늘 수업에 갈수 없어서 전화했어요. 그럼 제가 말씀 전해드릴게요. 어떻게 오셨어요?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해요. 언제부터 아팠어요? 오늘 아침부터 아팠어요. 그럼 이 약을 지금 드세요. 그래도 계속 아프면 하루에 두번 아침과 저녁에 드세요. 그리고 죽을 끓여서 드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해요. 언제부터 아팠어요? 오늘 아침부터 아팠어요. 그럼 이 약을 지금 드세요. 그래도 계속 아프면 하루에 두번 아침과 저녁에 드세요. 그리고 죽을 끓여서 드세요. 나도 운동 좀 해야 하는데, 수미 씨는 요즘 무슨 운동 하세요? 저는 인터넷으로 요가 수업을 듣고 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아, 인터넷으로 운동을 하면 집에서 할수 있으니까 좋겠네요. 네. 그리고 어려우면 화면을 멈추고 자세히 볼수 있어서 좋아요. 필요하면 다시 봐도 되고요. 맞아요. 또 시간이 없으면 밤늦게 하거나 아침 일찍 해도 돼요. 나도 운동 좀 해야 하는데, 수미 씨는 요즘 무슨 운동 하세요? 저는 인터넷으로 요가 수업을 듣고 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아, 인터넷으로 운동을 하면 집에서 할수 있으니까 좋겠네요. 네. 그리고 어려우면 화면을 멈추고 자세히 볼수 있어서 좋아요. 필요하면 다시